질문 주셨어요. 근데 이곳에 관해서 이 서울의 동마중학교가 어마어마한 그 자치 능력을 보여줬어요. 거기서 아,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것까지 가능하구나. 제가 이 영상으로 강연하시는 분을 규모도 이렇습니다. 별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화장복 기초화장. Grammarly can help you write quickly and confidently, so you never have to slow down at work. 화장은 되고, 썸프는 저건 강문을 뜨면 안 된다, 이게 저 금지하는 거고요. 피어싱은 안 되고, 저거, 너 상하 정도 되지 않냐, 딱딱한 거. 나부터는 부터 많이 하더라고요. 정말 이쁘더라고요, 그러니까. 그런 거지 않으니까, 따라오는 게 이뻐요. 규칙도 이제, 자체. 학생 운영은, 우리는 애들이 하다 보니까, 이렇게 학급 담당제라를 하더라고요. 편한가 봐요. 학급 임원들이, 19개만 있는데, 학급 담당제를 해서 늘 발담대로 가서 얘기하고. 참고해서 보시고, 보시면,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학생이 갖춰요. 그리고 학생 임원 수련회를 또 그 임원들이 직접 주관해요. 여기 보시면 그 학생 자체 활동이란 무엇이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애들 스스로 학생회가 주관해서 그 임원 수련회도 그냥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보시면